안녕하세요. 오늘은 식사 준비 다 됐어요. 조프루와 드 페나르? 페나르가 글도 쓰고 그림도 그렸다고 합니다. 이정주 선생님이 옮겨주시고 출판사는 배틀북. 자, 어찌된 일인지. 뭐, 액자 속의 인물들은 다 늑대네요. 인물, 인물? 액자 속의 사진, 그 주인공들은 다 늑대고, 그 속에, 돼지 친구 한 마리가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죠. 무슨 일일까요? 식사 준비 다 됐어요. 느낌표가 있으니까 좀 힘있게 해야겠네, 그죠? 근데 보니까 위험, 늑대가 많다, 돼지는 들어오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저게 버섯이긴 버섯인데 송로버섯인가? 모리스는 목요일 날 숲에 가지 말아야 했어요. 혼자서 숲에 가는 건 정말 위험하거든요. 하지만 그날따라 향긋한 버섯 냄새가 모리스의 코를 간지럽혔죠. 향 느껴지세요? 어이구, 저런 저런. 돼지 살려! 저런, 모리스가 늑대 르카스에게 붙잡혔어요. 르카스는 모리스를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문을 단단히 잠갔어요. 저 입맛 다시는 모습 보이십니까? 혓바닥 이렇게 보이죠? 조그맣게 낼름하는 모습. 어떡해. 모리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루카스는 곧바로 소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저 루카스예요. 제가 오늘 돼지 한 마리를 잡아왔어요. 잘했죠? 아니요. 그렇게 통통하진 않아요. 하지만 오늘부터 잘 먹여서 이번 일요일까지는 먹기 좋게 살쪄 놓을게요. 그날 다들 오시는 거죠? 네네. 클로에도 데리고 오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당연히 오셔야죠. 전화를 끊고 루카스는 모리스에게 말했어요. 자, 꿀꼬리죽 먹을 시간이야. 순간 모리스는 늑대가 시키는 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꾀를 냈죠. 저기 늑대님, 제가 요리를 하면 안 될까요? 전 꿀꼬리죽을 먹으면 꼭 배탈이 나거든요. 그래? 그럼 네 맘대로 해보렴. 하지만 기억해도 넌 이번 일요일까지는 살쪄야 돼. 늑대가 좀 단순한가? 루카스는 모리스가 만든 버섯 요리를 보자 군침이 돌았어요. 그래서 같이 식탁에 앉아 맛있게 먹었어요. 굉장히 늑대가 되게 뭐라고 할까? 격이 살아있네요, 그죠? 우와,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야. 루카스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꼬마 돼지 요리사님, 이름이 뭐지? 모리스인데요. 그래? 난 루카스야. 정말 잘 먹었어. 자, 이제 자야지. 모리스는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루카스라는 늑대는
인생을 즐길 줄 아는 것 같아. 지금부터 늑대가 좋아할 만한 것을 찾아봐야겠다. 역시 모리스가 굉장히 지혜롭군요. 이튿날 모리스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상을 차렸어요. 이야, 이렇게 맛있는 냄새를 맡으면서 일어나니까 정말 기분 좋다. 루카스가 기지개를 켜며 말했어요. 루카스와 함께 점심을 먹고 나서 모리스는 생각했어요. 청소도 깨끗이 했고, 요리도 맛있게 만들었는데, 이젠 또뭘 하지? 덩치 큰 회색 늑대는 동물의 왕이야. 덩치 큰 회색 늑대는 정말 용감해. 덩치 큰 회색 늑대가 활짝 웃고 있네. 덩치 큰 회색 늑대는 정말 멋져. 모리스가 피아노 앞에 앉자 루카스는 깜짝 놀랐어요. 피아노도 칠줄 아니? 넌 정말 못하는 게 없구나. 모리스는 피아노를 치며 노래했어요. 하지만 피터와 늑대, 그리고 누가 못된 늑대를 두려워하랴 같이 루카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노래는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루카스는 기분이 아주 좋아졌어요. 모리스는 루카스에게 재미난 카드놀이를 가르쳐 주었어요. 돼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걸로요. 뿐만 아니라 동화책도 재미있게 읽어주었죠. 내가 늑대를 만나면 요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잠자리에 들면서 모리스는 생각했어요. 루카스는 보기보다 착한 늑대인가 봐. 루카스가 늑대가 아니라면 얼마나 좋을까? 한편 루카스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리스는 정말로 즐겁게 사는 법을 아는 돼지야. 모리스가 돼지가 아니라면 얼마나 좋을까? 토요일도 놀랍고 즐거운 하루였죠. 루카스는 모리스 덕분에 새로운 생활을 즐기게 되었어요. 저런 친구 두면 정말 행복하겠다. 둘이서 함께 노래도 만들어보고, 재미있는 책도 서로 읽어주었어요. 우와. 정말 멋지네요. 그렇게 신나게 놀다가도 루카스는 모리스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널 보자마자 잡아먹어야 했는데, 이젠 도저히 그럴 수는 없어. 이미 넌내 친구가 됐거든? 모리스도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내일 우리 가족들이 점심을 먹으러 올 거야. 하지만 돼지 요리를 내놓을 순 없으니까 우리 다른 요리를 준비해 보자. 우와, 진짜 멋지다. 초콜릿 250g, 호두 150g. 버터 125g. 엄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너무 빨라요. 설탕 250g. 밀가루 100g. 달걀 4개.
모두 약한 불에서 조리하라고요? 달걀만 빼고 밀가루를 맨 마지막에 넣고요. 그러고 나서 노른자와 흰자를 거품을 내서 넣고 150도에서 1시간가량 굽고요. 알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자기 전에 모리스는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리기 위해 전화를 걸었어요. 일요일 아침 일찍 두 친구는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모리스는 주방장, 루카스는 조수가 되었죠? 난 조수할 수 있는데. 아, 나도 조수할 수 있는데. 점심때가 되자 검은 연기가 풀풀풀 나는 자동차 한 대가 집 앞에 섰어요. 사촌 여동생 클로에, 할아버지 오기스트와 할머니 마리 샤를로트가 내리고 뒤따라서 루카스의 동생들 알렉시스, 옥타브, 에밀이 차에서 내렸어요. 루카스의 아빠 이고르와 엄마 발렌틴이 마지막으로 내리고 나서 차 문을 쾅 닫았어요. 여기까지 온게 기적이야. 더 이상 이런 고물차는 못 타겠어요. 엄마 발렌틴이 투덜거렸어요. 그래, 맞아. 나도 지긋지긋해. 아빠 이고르도 맞장구를 쳤죠. 이집 식구들이 굉장히 리드미컬해요, 그죠? 이렇게 서로가 뭐가 이렇게 피드백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인풋, 아웃풋이 자연스럽게 되는 멋진 집안이네요. 그러니까 또 루카스도 그렇겠죠? 고놈 참 맛있게 생겼다. 이 돼지를 먹으면 기분이 좀 나아지겠는걸? 잠깐! 제말좀 들어보세요. 아빠, 계획이 좀 바뀌었는데요. 제 친구 모리스와 제가 돼지 요리 대신에 더 맛있고 새로운 요리를 준비했어요. 뭐라고? 돼지가 네 친구라고?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 늑대하고 돼지는 절대로 친구가 될수 없어. 자, 어서 이 돼지를 잡아먹자. 그러자 엄마가 소리쳤어요. 그렇구나. 미안, 미안. 아빠 목소리였어요. 여보, 진정해요. 그런 얘기는 식사하면서 차근차근 해도 되잖아요. 그럼 돼지는 나중에 먹고 일단 차려놓은 음식부터 먹자고요. 난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 탁탁 맞춰서 행동하는 거참 멋지죠? 좋아요, 좋아요. 모리스가 만든 버섯 요리는 정말 맛있었어요. 모두들 배부르게 먹었죠. 얼마나 맛있었는지 엄마 발렌티는 모리스에게 요리법을 물어볼 정도였다니까요. 그러나 아빠 이고르는 여전히 모리스를 보며 입맛을 다셨답니다. 루카스는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자, 이제 모리스가 우리를 위해 피아노를 쳐줄 거예요. 모리스는 왈츠를 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마리 샤를로트와 할아버지 오기스트는 춤과 음악에 푹 빠져들었죠. 하지만 아빠 이고르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빠가 굉장히 한고집하시네요, 그죠? 이어서 모리스는 흥겨운 음악을 연주했어요. 모두 다 춤을 추었죠. 아빠 이고르만 빼고요. 그만해! 아빠 이고르가 소리쳤어요.
모두들 제정신이 아니야. 페이지랑 놀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오, 여보. 모리스는 보통 돼지가 아니에요. 요리도 잘하고 피아노 연주도 뛰어나다고요. 게다가 우리 아들의 친구예요. 당신 방금 배부르게 밥도 먹었잖아요. 엄마 발렌틴이 쏘아붙였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즐거운 적은 없었던 것 같구나.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한마디 거들었죠. 그래요, 아빠. 모리스는 아주 멋진 친구예요. 알렉시스, 옥타브, 에밀이 아우성을 쳤어요. 이고르 삼촌, 모리스는 정말 귀엽잖아요. 사촌 여동생 클로에도 빠지지 않았죠. 모두들 이 돼지 얘기뿐이군. 진짜 못 참겠어. 진작에 이 돼지를 잡아먹었어도 점심때만큼 맛있었을 거라고. 안 되겠어. 내가 이놈을 데리고 가서 살찌워야겠어. 그런데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에 아빠 이고류가 말을 멈추었어요. 저기 액자 속에 보이세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리스가 바들바들 떨면서 말했어요. 저 이고르 아저씨, 제가 아저씨 차를 수리했어요. 엔진에 때가 잔뜩 끼어 있더라고요. 우와! 아빠 이고르는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차에서 연기가 안 나네. 이것 봐, 시동도 잘 걸려. 여보, 당신 말이 맞아. 얘는 보통 돼지가 아니야. 어머머머머, 어떻게 된 거예요? 모리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모리스 도대체 어떻게 산 거예요, 인생을? 너무 멋지다. 게다가 넌 배짱도 참 좋구나. 나 같으면 벌써 도망갔을 텐데 말이야. 그러면 안 되죠, 이고르 아저씨. 루카스는 제 친구인데. 제가 도망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루카스가 저 때문에 가족들이랑 사이가 나빠지면 안 되죠. 그래, 이제 나도 널 환영한다. 널 알게 돼서 정말 기쁘구나. 아빠 이고르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자, 그럼 다시 들어가서 파티를 해야죠. 엄마 발렌틴이 재촉했어요. 아주 멋지고 아주 신나고 아주 즐거운 파티였어요. 여러분 재밌죠? 자신의 깜냥을 판단하고 싶을 땐요, 여행을 떠나세요. 그 여행은 꼭 어떤 외국을 가는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로 나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땡땡 박사가 그러는데 한 20년쯤 걸린다고 해요. 그렇다면 국내 여행을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남편한테 살짝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캠핑카가 그때 당시에 한 2천에서 3천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짝 지금 당장은 애들이 어리고 또 남편이 벌어야 되고 하니까 힘들더라도 애들이 어느 정도 크고 독립했을 때 우리 캠핑카를 하나 구해서 세계 곳곳, 그때 당시에는 세계 곳곳이라는 표현보다는
국내. 그랬다가 이제 세계로 한번 국내를 일단 해결하고 나서 국외를 이제 얘기할 수 있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제안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은 무토, 토의 성질이 굉장히 강해서인지 그런 어떤 집착, 그리고 어떤 정착 이런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칼에 그냥 딱 거절을 당했답니다. 아,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차를 운전하실 수 있는 분, 내지는 요리를 잘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게 연락 주시겠어요?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거좀 있거든요. 저는 병원에 안갈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가벼운 해금이 있어요. 해금이 뭐냐면요, 대나무로 만들어졌나? 아, 그거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말꼬리로 그 현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나무의 소재로 만들어진 악기예요.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답니다. 물론 이 속에 나온 우리 이 친구 이름이 뭐죠? 모리스 친구처럼 어떤 상황에 적재적소에 맞게 연주를 할수 있는 능력은 안 돼요.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그 정도의 능력은 안 되고 제가 아는 몇 곡을 연주할 수 있고요. 또 지금의 이 목소리처럼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기타를 연주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더 좋겠네요. 금상첨화겠네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상상의 나래를 피고 오늘 좀 기분을 업시키는 일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